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근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근본주의에 대해서 유튜브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근본주의가 과연 부정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시를 해 봅니다. 근본주의가 무엇이길래 부정을 하려고 할까? 근본주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근본주의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도대체 그러면 근본주의가 무엇인데 부정을 하시나요? 근본주의가 나쁜 것입니까? 근본주의가 여러분한테 어떤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그것은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근본 우리가 이제 학문 훈련을 할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할때될수 있는 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판단을 하려고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취합을 하는 것은 객관과 균형을 이루는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편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 편향성을 내가 말하는 것이 편향적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내가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나의 주관이기 때문에 편향적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정확히 알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러나 모르고 비판을 하면 그것은 상당히 기분 맞아도 기분 나쁘거든요. 알면서 아는 사람이 비판을 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아픈 점을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모르고 마구마구 휘저어서 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도올 선생의 그것도 제가 비판하는 영상을 몇개 찍었는데. 도울 선생도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비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의 종교 사학파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해해서 비판을 해요. 그러면 종교 사학파를 대변하는 것이지 그것이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아니거든요. 종교 사학파는 정통 기독교에 대한 부정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자기들 자체가 생각하는 집단들이죠. 근데 그걸 마치 탁월한 지식처럼 말하는데 한 섹션에 불과한 지식이죠. 근데 근본주의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도 혹시 들으시다면 근본주의는 다섯 가지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영감성 영감과 무어성, 그리스도의 동전녀 탄생, 그리스도의 초자연적 기적,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 이 다섯 가지의 항목이 근본주의입니다. 이것을 부정하십니까? 긍정하십니까? 긍정하신다면 근본주의를 나쁘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모두 인정하신다면 근본주의를 좋다고 말씀하셔야 되고,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싫어한다면 완전히 나쁘다. 몇 가지만 싫어한다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객관적이겠죠. 저는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를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근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를 해본다면 우리가 좀더 근본주의를 이해하기 쉽겠죠. 이 근본주의는 미국에서 형성된 가치입니다. 전 세계에 형성된 공통된 자산이 아니에요. 미국 신학계가 만든 것인데 왜 이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떠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산물이 나왔는데 그 위험을 감지한 산물이 뭐겠어요? 자유주의거든요. 그리고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이제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오순절주의예요. 1900년대에 오순절주의가 미국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을 범람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진화론이 1920년대에 미국을 이렇게 격돌이 일어나는 시대거든요. 그랬을 때 교회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논문들을 만들면서 최종 취합한 것이 이 다섯 가지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반대로 자유주의는 좋다, 진화론은 좋다, 오순절주의는 좋다, 이거하고 동의어가 됩니다. 자유주의를 싫어한다면 근본주의를 좋아해야 되겠죠. 자유주의를 좋아한다면 근본주의를 싫어해야 되겠죠. 오순절주의를 좋아한다면 근본주의를 싫어하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교감이에요. 그런데 발티안들은 발트가 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만들었다 하죠. 그러면 발티안들은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이 근본주의를 자기하고 형제라고 비스무리한 형제라 생각해야 되는데 발티안들도 근본주의를 싫어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자유주의와 맥이 같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근본주의가 만들어진 그 배경은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아주 강력한 집단이에요. 가장 강력한 집단이에요. 유럽은 자유주의를 방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 유럽을 범람해서 아메리카로 들어온 자유주의를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곧 교회가 이렇게 놔뒀다가 풍지에 박살 날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근본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교파적인 장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수용한 것은 모든 교파들의 공통적인 성향이에요. 장로파도 자유주의를 수용했고, 감리교도 자유주의를 수용했고, 침례교도 자유주의를 다 수용합니다. 그러면 그 교파 안에서 자유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주의는 장로교주의가 아니에요. 초교파주의 운동이에요. 근데 미국에는 감리교들 중에서도 보수적인 감리교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그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 성경의 영광과 무오성이 성경의 권위가 아주 정확하신 분들이죠. 감리교도들이지만. 침례교는 월등히 많고, 장로교는 좀 많지 않고. 오히려 감리교가 더 미국에서는 이 근본주의자들이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 신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근본주의자들이 보수적 장로교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야죠. 근데 우리가 이 다섯 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근본주의자냐? 그렇지 않죠. 이 다섯 가지는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잖아요. 그래도 이 다섯 가지는 굉장히 포괄적인 섹션이다 이 말이죠. 근본주의가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 이 근본주의 다섯 개 항목으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다양한 교파들이 교집합을 가지고 모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폐쇄적입니까? 상당히 개방적이죠. 이 다섯 개 항목이 폐쇄적인 항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모든 교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항목이잖아요.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세워서 여기 모여라 하면은 감리교 사역자들이 모이겠습니까? 침례교 사역자들이 모이겠습니까?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폐쇄적이라고 말한다면 이해를 할수 있지. 이 근본주의 다섯 개 항목이 어떻게 폐쇄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교파들이 다 여기에 모여서 이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그래도 폐쇄적이라고 말씀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주의는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자유주의를
막고 싶은 집단이라고 말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자유주의와 현대신학을 막기 위한 첫 번째 표지가 이 근본주의 표지예요. 근데 우리 장로교 웨스트민 신앙국에서는 이보다 더 엄격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더 강하게 자유주의와 현대신학을 막아야 될 그런 최선봉장에 있는 것입니다. 1646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서를 우리가 신봉한다면 이 근본주의 다섯 개 항목은 위배된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더 이것보다 더 엄격한 규율을 갖고 있죠. 신앙의 내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잘 알아야죠. 그래서 근본주의가 폐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교단과 교단이 연합하는데 그것이 폐쇄적입니까? 그러면 WCC가 더 폐쇄적이 되겠습니까? 항목이 다른 거죠. 뭘로 연합할 것이냐? 이것이 다른 것이죠. 이 핵심, 복음의 핵심으로 연합을 하자. 이것은 전혀 폐쇄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걸 잘 이해해 봐야 되겠죠. 한 가지 이제 팁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서울 신앙고백서라고 발표하신 정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근본주의 항목에다가 뒤에다가 다른 것을 붙였죠.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는 근본주의자지만 거기에다가 은사치속론과 은사치속론을 딱 붙여놨죠. 이두 개가 이제 성경 무오성과 이게 잘 교합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게 딱 붙여놨죠. 그러니까 근본주의자적인 성격은 있죠. 그러나 거기가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본주의자 항목을 한 사람들이 그거 다른 항목 때문에 거기에 연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항목으로 모이자 하면 얼마나 이 클러스터가 크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주의가 폐쇄적이다, 지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다섯 개 항목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포괄성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주의는 폐쇄적인 게 아니에요. 초격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최소 단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 미국에 있는 여러 개의 교파들의 공통 분모들을 취합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방어, 진화론을 방어하기 위한 운동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근본주의 운동이 미국에서 좌절됐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자유주의가 범람했고 진화론이 범람했고 오순절주의가 범람했고요. 그러면 왜 그러한 것이 범람했겠습니까? 이제 근본주의 운동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본주의 운동은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가지고 너무 쉽게 이 가치가 아닌 것을 단죄하면서 학문적인 체계성이나 이런 것을 잘 증진시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봐야 되죠. 사람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저도 복잡하고 여러분들도 복잡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복잡합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IQ 70 밑으로에 있는 그러한 분들도 쉽지 않아요. 호흡 있는 사람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도 복잡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이성 활동을 한 사람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심플한 문장으로 규정을 하고 들어가면 그것이 아주 너무 단순화된 것 같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단순화가 오는 설득성이 있고 있지만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폐쇄적이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그만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섹션이기 때문에 여러 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방성을 갖고 있는 것이 근본주의 운동의 특징이죠. 자유주의를 막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협력하자. 이것이 근본주의 운동이니까요. 그래서 근본주의 운동은 폐쇄적인 것이 아니고 독선적인 것이 아니고 자유주의를 방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열정주의에 대한 성경주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그러한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를 생각할 때 저는 근본주의를 좋아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근본주의 체계보다 더 엄격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주의에 있는 5개 항목은 제가 좋아하는 아주 복음의 진수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때 정광훈 그분이 말하는 그 항목에는 제가 싫어하는 항목이 있어요. 은사지속론 같은 것은 저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싫어하는 항목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5개 항목에는 제가 싫어할 수 없죠. 이걸 싫어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스도인이 5개 항목을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참그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절대 이 5개 항목을 최소한 1번 성경 영광과 무오성을 빼더라도 이네개 항목은 절대 뺄 수가 없는 항목이죠. 그래서 근본주의를 혹시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다면 이 5개 항목을 읽어보시고 이 5개 항목이 싫으시거든 근본주의를 싫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5개 항목이 괜찮거나 좋으시걸랑 근본주의는 좋은데 그래도 너무 이 5개 항목만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우리 시대에는 지금 근본주의자가 없습니다. 옛날 그 1920년대에 있었고 그것을 우리 1940년대 5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지만 지금은 근본주의자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5개 항목을 지키고 좋아하는 사람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상당히 무지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